할렐루야. 오늘은 성결에 관한 신구약 성경 말씀, 12가지 말씀, 제일 중요한 12가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시편 18편, 하나님께서 우리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우리 손에 깨끗함만큼 갚아주신다. 우리가 의로운 만큼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만큼 상을 주신다. 당연한 말씀 아닐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격의 문제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누리고, 아멘이죠. 우리 인격이 의롭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만큼 행복하다. 생기를, 행복이라는 것은 생기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생명, 최고의 영생, 생기를 누리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르침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두 번이나 시편 18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의로운 만큼 상 주시고 깨끗한 만큼 상 주신다. 그건 우리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만큼 하나님께 상을 받는 상으로 빛과 생명, 지혜, 좋은 모든 것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끗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아멘이죠. 그리고 시편은 결국은 다윗이 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얘기가 이제 사무엘 하 같은 내용이 이제 시편 18편에 반복되는데, 뭐냐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나,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자완께사,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이 임한다. 아멘이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 우리 축복이 만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그런 경지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자신이 늘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나, 아멘이죠. 주님 얼마나 깨끗하신지, 완전하신지, 자비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지만은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Why I Am Not a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첫째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18살 때란가 하여튼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막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그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도 결국은 뭐 계몽주의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자유론자, 뭐 자유론 이런 걸쓴 사람인데, 그존 스튜어트 밀이 그쓴 오토바이오그래피,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제 완전히 뭐 무신론자가 돼버렸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뭐냐면 버트란드 러셀이 The First Cause,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다, 모든 그 원인을 찾고 찾아가면 마지막 그 최후의 원인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그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그런 그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이론들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자기 자서전에서 내 원인이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뭐 부모님, 조부모님 찾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인은 뭐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무의미한 질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그 써놓은 방인데, 그걸 18살 된그 버트란드 러셀 읽고,
이게 맞는 것 같다 하고 그 버트란드 러셀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니까 모든 성경 얘기를 인간이 고안한 얘기를 읽어가면서 성경을 거꾸로 읽었다. 그러니 그 버트란드 러셀 사진을 보면 막 이마에 막 내 천자 쌍심지 뭐 핏대가 가득한 그런 그 얼굴인데 참 그 이 성경 속에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다. 아,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또 겪지 않도록 이 유튜브를 잘 만들어서 그 전 세계에 그 보급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영어를 하는 이유가 영어를 좀 더 플루언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영어로 유튜브를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꿈인데 참 그 목표가 너무 큰가요? 그리고 우리 애한테 이제 제 유튜브를 우리 애가 이제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가끔 보라고 그러는데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느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너무 또 빠를 수도 있다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정말로 시편 18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의를 의로운 만큼 상 주시고 깨끗한 만큼 상 주신다. 아멘이죠. 아, 자완께서 자비한 자겐 죄 깨끗하시 자비함을 보시고 완전한 죄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는 죄 깨끗하심을 보이시나 사특한 자겐 죄 거스심을 보인다. 사특하다는 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아, 이 교만하게 그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과 완전하신 것과 깨끗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겸손이 출발이 돼가지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진리의 성전 진리죠. 완전히 진리가 가득한 이런 그 놀라운 그 진리의 성전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두 번째 성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 9장 20절 말씀 보면 마지막 날 그 천년 왕국 얘기겠죠. 그때는 마을에 이제 방울이 달려서 마을이 막 달릴 때 방울 소리가 나요. 그 마을 방울에까지 홀리 투가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쓸 것이다. 정말로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뭐 물론 그 최고의 말씀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말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우리 내게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 천국의 열매, 천국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뭐 생기가 충만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의 열매를 누가 맺는다고요? 깨끗한 사람이. 근데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셨다. 아멘이죠. 그다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네요.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각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야, 큰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뭐 나무 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깨끗게 할 때
귀한 그릇이 되고 선한 일에 사용된다. 아멘. 늘 성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위로부터 임한 그 지혜, 아, 성결이 최고의 지혜다. 아멘. 성결한 사람은 모든 만복을 누린다. 아, 그래서 위로부터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 가득하다. 성화, 관양, 긍선 이렇게 뭐 두 문자를 외우긴 했습니다. 여하튼 뭐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다. 성결이 첫째 지혜다, 최고의 지혜다. 아멘이죠. 우리가 다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욕심을 내고 더러워지는 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걸 깨닫고 정말로 성결의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합니다. 아, 야고보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이죠. 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다. 아멘이죠. 아, 그리고 선한 그릇이 된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다. 예,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요한일서 3장 우리의 소망은 이것이다. 그날의 주에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에 계신 그대로 보물이 남이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Everyone who has this hope in him purifies himself as he is pure. Purifies himself. 아무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아멘이죠.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또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늘 성결의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8절에 그랬네요. 성도들이 그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결국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의로운 만큼, 옳은 만큼 하나님께 상을 받고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의와 성결은 하나다, 같은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늘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